이 아래 가디건을 입을까 말까. 고민 중이다. 입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아, 난 안 추면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럼 네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. 우리나라하고 덜 추워서 그런지 로즈메리가 엄청 많아 길에. 로즈메리? 할때 봐. 물건 좀 있다야. 그래서 매장에 안 잡혀. 여기 이사님이 할게요? 가방 많이 입고 저번에도 갔었잖아. 올라갔었잖아. 응, 빨리 들어가. 어디까지 찍어야 돼? 오, 진짜 많다. 이 매장에 물건 진짜 많아. 이렇게 호텔 지척에 있는 매장을 지금 오게 되었다는. 어디서 찾아냈다. 쇼핑 끝나지 않았다. 교토에서도 쇼핑 끝나지 않았다. 지금 교토 호텔에 막 짐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호텔 옆에 이세임이 이렇게 교토 갔다가 지금 뭐 여러 매장을 지나쳐서 다 남자 거다. 근데 플리츠는 없어.
디바카 맞은편 A4 웨이브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. 이 라인은 진짜 잘 안 나오는 라인. 예쁘다. 진짜 뜨뜻하겠다. 얼마나 더? 남자 거 왜 이렇게 예쁘다. 이건 좀 가격이 있어 보이네요. 이거 진짜 예쁜데? 가격이 좀 있어 보이네요. 근데 예쁘네요. 이거 제가 입으면 할머니 같겠지만 예쁘네. 너무 예쁘네. 평생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쁜데 이거. 저희가 제가 새로운 부호를 저희 유튜버들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구호를 정했습니다. 저희 구호는요? 쇼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! 쇼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!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쇼핑하자!